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유가 뭐야? 5년 동안 뭐 했어? 난 지금쯤이면 날 죽인 놈 네가 찾아냈을 줄 알았어. 날 원망하지 마. 태국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분명히 나한테 오라고 했지. 갈 수가 없었어. 그놈이나 죽여버렸잖아. 화약 냄새 난다든 그럼. 마지막으로 본 게 그놈 확실해? 아니면? 근데 어떻게 살아난 거야? 나도 몰라. 폭발할 때 물 아래로 떨어졌어. 그래. 네 말대로 또 찾아볼걸. 내가 실수했네. 이제 어쩔 거야?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봤으니까 자수해야지. 내가 죽으면 지수가 돌아올 줄 알았어. 선우그룹 지분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유사한 문제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안 돌아왔어. 이제라도 내가 자수해서 유산 관련 소송하면 지수 실종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지수 살아있어. 놈들 자극하지 마. 지수 진짜로 죽일지도 몰라. 살아있단 증거 있어? 중국에서 지수 흔적 찾았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자수는 안 돼. 기다려. 이번엔 제발 내 말 들었지, 원아. 차지훈 죽었어. 블랙이야. 빈선재 이 자식 이거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야, 안 되겠다. 가서 데리고 와. 영상통화 증거 남아서 민선재가 함부로 붙해. 함부로 해도 1대1로 붙으면 차대희님이 이깁니다. 야, 이 자식들아. 대가리가 깨졌잖아, 대가리가! 가라니까. 아니야. 상처 먼저 닦고 씻어. 몸도 안 좋은데 같이 있어줄게. 야, 징그러. 그리고 넌 내 스타일 아니야. 가. 너랑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자. 민 사장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자꾸 감시당하는 기분 들어서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옆방에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룸손님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제 수행원들입니다. 철수시킬 테니 쉬세요. 내일 시간 어떠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약속 잡으라고 하시는데.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드리죠. 사모님도요.
그만 가보세요. 김수환 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예전에 인터뷰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일이 워낙 24시간 풀가동이기도 하고요. 아침 마감 전까지 또 기사를 내야 돼서 그래서. 미안해서 어쩌죠?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연락드리죠. 블랙은 잘 있나요? 사모님! 아유, 어딜 다녀오셨어요? 병원 원장님이 계속 찾으셨는데. 사장님이 태안 바닷가에서 구급차 부르셨대요. 어디요? 태안 바닷가요. 누가 크게 다쳤다는데 가보니까 안 계시고 사모님, 사장님 두 분 다 핸드폰 꺼져 있다고. 차 실장 다시 부르세요. 아니, 아무차나 빨리 대기시키세요. 사모님. 지원이에요. 지원이가 다친 거라고요. 네? 지원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내가 미쳤나 봐.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어. 또 잘못되면 어떡해요? 나 지원이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야.